첫 소식입니다. 어제 소식이었죠. 해외 관광객에게 들은 레드로드에 대한 생각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홍대 관광특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상인과 주민의 의견인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홍대 레드로드는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현장에 나가 생생한 반응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활성화 한마디로 좀 신나는 거리가 됐다. 그냥 밋밋했던 그런 거리가 이제는 신나고 뭔가 활기찬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서 너무 좋습니다.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매출이 두배 이상 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요. 홍대 하면 어쨌든 세계 문화의 큰 관광지인데 길그 기획 정리도 된것 같고 또 레드로드뿐이 아니라 옆에 또 칼라풀한 것도 칠해져 있어서 왠지 활기차고 활발하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좀 울퉁불퉁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기도 하고 또차 다니면서도 차도 빨리 다니지도 않고 여러모로 사람들한테 좋은 길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많은 내외국인들이 와서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즐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홍대 레드로드의 변화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또 홍대가 관광특구로서 다시 한번 재활성화하기를 바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TV의 황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